반갑습니다. 열펑팀 어만드립니다. 아,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롱머리였는데, 레이어드 롱머리였는데 약간 좀 또 단조로워서 오늘은 허쉬 레이어드 커트로 쳤어요. 큰 커트 하신 다음에 그 시컬 펌을 할 거예요. 허쉬 컷, 그러니까 허쉬 컷에 대한 허쉬 펌이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결과 보니까 머리 손상이 굉장히 심해요. 네, 그래서 저는 피카의 미친 연화라고 해서 그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데미지가 심한 부분에는 C3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이렇게 믹스했어요. 그래서 자, 한 판넬 안에서도 이 부분은 건강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손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빗질이 잘 안 되는 이 부분에는 C3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믹스해서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자, 모근에서부터 중간까지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건강해요. 그래서 저는 C1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냥 쭉 네, 이렇게 해서 10분 열 처리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어요. 열 처리 10분 하고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환원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죠. 자, 요럴 때는 피카의 C1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모발도 가늘고 약간 곱슬기도 있어요. 손상은 있지만. 그래서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네. 자, 손상이 심하면 파워는 두 펌프 넣으시면 돼요. 보통은 저희가 한 펌프만 넣었는데 손상이 심하다 하시면 두 펌프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세요. 이렇게 살짝 약을 환원제를 도포하신 다음에 자, 일제 펌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C1에다가 네,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손상이 됐으니까 굉장히 심하니까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안 그러고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해요.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물이 없이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예,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펍 시작하겠습니다. 네. 더블로 해서, 그러니까 트리플로 해서 제가 지금 샴푸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리페어 클리닉, 폴리필 마스크 오일을 해서 클리닉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깊은 연화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카의 물구나무석이에요. 자, 이렇게 물구나무가 쓰면 연화가 잘된 거예요. 예,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장점이죠. 더블로 모든 머리의 결을 예쁘게 하는 거는 뿌리를 잘 살려놓으면 결이 굉장히 예뻐져요. 그래서 피카는 더블로 뿌리를 살려요. 자, 1차적으로 13mm.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살리신 다음에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드셔서 17mm.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트리플로 한번 뿌리를 살려볼게요. 그러니까 앞쪽에 한번 두 번에서 두 판넬을 예, 더블로 살린 두 판넬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25mm예요. 피카의 25mm를 딱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뿌리를 한번 이렇게 살려주세요. 자, 그래서 정중앙에 딱 왔을 때 자. 덮개 아이로 피카의 연예인 덮개죠. 딱 접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쭉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자, 빗을 딱 아이롱에다 딱 붙이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그래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자, 반바퀴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다시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두 바퀴 자, 피카의 꽃이에요. 예, 이렇게 하시면 얘가 블리블리 하면서 굉장히 위에 탑 부분에 볼륨감도 굉장히 많이 살면서 예쁘겠죠. 예쁜 도너츠가 이렇게 완성됩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세 판넬로 나눠서 저희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1차는 첫 번째는 우측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온도는 제가 지금 140도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발 끝이 손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140도에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발 끝쪽에는 지금 손상이 있으세요. 그래서 자, 피카에만 있는 테크닉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연예인 덮개는 지금 180도네요. 이 상태에서 여기 손잡이 아이롱에 보면 손잡이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꺼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온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네, 뜸만 들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반바퀴 올리시고, 네, 그러니까 속에는 뜸만 들이게 되는 거고, 겉에 있는 연료에서 겉머리에,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속에 있는 손상된 머리가 타지가 않겠죠? 경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네, 이렇게 피카에만 있어요. 네. 피카에 또 여러 가지 테크닉을 하면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약간 보시면 곱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잡고 계속 이렇게 다려주시면 윤기도 많이 나고 좋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펼쳐서.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수분 건조 하신 다음에,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어때요? 잘 올라오죠? 피카는 봉이 길어서 하시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짜잔,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자, 잡아주시는데, 자, 잡은 상태에서 손잡이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꺼져요. 그럼 저온이 되겠죠?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잡으신 다음에, 자, 겉에 있는 온도를 가지고,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에, 온도는 지금 180도고, 속에는 껐어요. 자, 그래서 놓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리면 어떻게 돼요?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네. 이제는 소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꺼져 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원장님들이 그냥 기다렸다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판넬입니다. 좌측 판넬도, 자, 22mm예요. 22mm 온도는 140이에요. 140도로. 자, 수분 조절 한번 하시고 잡으신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와인딩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한 뜸 정도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손잡이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꺼주시면, 아이롱이 꺼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겉에 요것만 이제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아이롱이 꺼졌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돌려주세요. 네, 잡으시고, 속에는 이제 겉머리, 속머리가, 끝머리, 모발 끝부분이 손상이 있을 때, 피카에 이 아이롱, 이렇게 전원을 꺼주시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놓으시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온도는 140도 22mm예요. 자, 와인딩 들어가기 전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 자, 빗을 아이동에다 딱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그냥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를 콕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온도가 있어요. 버튼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꺼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덮개 아이롱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바퀴만 돌려서 하신 다음에, 자, 아이롱에 있는 잔열하고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에 있는 고온하고 만나서, 네, 이제부터 쪄주면서 아이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싹싹 다리면서, 네, 약간 곱슬기가 있어서요. 볼륨, 물론 볼륨도 살리겠지만, 네, 이렇게 다려주면 웨이브가 지저분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예쁜 러블리한, 컬이 생겨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이렇게 펼쳐주면서 얘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 앞으로 났다.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는 세 판넬로 나눠서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판넬 22mm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자, 이렇게,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를 꺼주시는 거예요. 모발이 손상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찍어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또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돌돌돌. 두 바퀴 또 다려주고, 또 다려주고, 네. 자, 다려주고, 다려주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펼쳐주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쭉 당겨주시고 수분 건조하신 다음에 한 바퀴 반 정도, 두 바퀴 정도의 길이를 남기신 다음에 빗을 딱 아이롱에다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꺼주세요. 꾼 다음에, 네, 하나 더 꺼야 되겠죠? 불이. 자, 이 상태에서 자르주시고, 자, 손잡이 접혔어요. 하나, 둘, 셋, 살짝. 자, 돌돌돌. 두 바퀴. 자, 오, 윤기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네, 윤기가 많이 올라온다는 거는 뭘까요? 예, 네, 온도가 맞았다라는 얘기겠죠? 자. 자, 이 상태에서 수분 건조 해주시고요. 자, 내 앞으로 살짝 넣었다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이에요. 마지막 판넬.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는 제가,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쭉 잘 올라가죠? 이 상태에서, 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요걸 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또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번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와인딩 하는 거는 어디에 몇 바퀴가 아니라 그거는 원장님들이 디자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 활용하셔가지고 아이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려주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쫙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뒤에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요 트리트풀에서 뿌리를 살려놓은 건데요. 얘를 한번 풀러볼게요. 자, 요런 볼륨감이 생길 거예요. 예, 트리플로 했을 때 요런 볼륨감이 생깁니다. 예, 2차 중화하고 마무리해서 예쁜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로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어때요? 굉장히 잘 나왔죠. 뿌리도 많이 살고 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와우, 예쁘죠? 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허쉬 해서 우리가 그냥 네, 너블링 펌, 네, 굉장히 잘 나왔네요.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